rooms. Not enough memories. 이태양이니? 좋겠네. 떡? 근데 떡이네요. Not enough memories. SCB good to go, sir. 패배럭하고 입구 막으면 되는데? 입막 패배럭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노적은 입구를 무조건 잡아놔야 돼. 안 그러면 죽거든요. 드라랑 아니면 저 뭐야 펄쳐야 죽을 수도 있고 점프나 드라 하겠죠. 그러면 잠깐 좀 숨겨질게요. 왼쪽에 오버 있나 체크하고. 없네. 패배럭 하시고 입구 막고 이제 바이오 하면 될 듯? 산사업으로 산사업이 좋아 보이네요 지금이. 웬만하면 패드할 거야 아마. 점프여가지고 11시 좀 빨리 확인할게요. 빨리 확인하고 11시 없으면 입구를 막아도 되거든요. 여기 삼거리를 11시가 있으면 그냥 내 입구를 막고 없나보네. 오버 바로 오네. 근데 이러면 바로 삼거리 막을게요 저는. 아 옆에 저거구나. 내 입구 막아야겠다. 부드론이죠? 근데 이거 때리면 잡을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아 이거 너무 많이 넣는다. 이렇게 많이 넣을 줄 몰랐다. 빼주고 살잖아. 입구 막을게요 그냥. 입구 막아가지고 배럭 걸렸네 위치. 이거 싸움 내가 이기지 않아? 이길 것 같은데. 때려요. 자, 투마리 찍고 입구를 막아주면은 저걸로 수비는 가능하죠. 투마린 터틀. 자 옆자리니까 안전하게 3마리 바로 찍을게요. 3마리 찍고 원래 3마리는 안 찍고 1분인데 이제 이러면 링 와도 마린 거의 3개 나와서 수비는 무난하게 돼요. 찍어주고 아카데미 좀 천천히 갑시다. 입구에 빵꾸 하면서 이거 앞뻥 하면은 여기서 또 저그가 막아지는 게 되니까 저그 해가지나? 링이 안 보이네. 한번 해봅시다. 살짝 노링이면은 견제에 또 가도 되거든요. 벙커러시로. 아 링을 많이 안 찍었네 이 친구. 이러면은 뭡니까 빵 걸어줘도 됩니다. 이따가 내 입구에 하나 먼저 해놓고 하나 해놓고 기다렸다가 이번에 배럭으로 입구를 또 막아도 돼요. 이제 이번에 많이 나오면 막읍시다. 배럭으로 여기 막아주고 많이 들어가고 추가 마리는 벙커러시 한번 11시로 한번 아빠 상대가 이거 못 오죠? 이제 입구 막아놨기 때문에 압성을 했구나. 압성을 하면은 옆에 하면 될 것 같은데 벙커러시 왼쪽도 된 팀이 있습니다. 벙커러시 들어가서 어떻게 해주고 좁기 때문에 제가 이겨요. 싸우면 자 턴 깨주고 자 앞에 있는 마리는 수비 자, 가스 다이죠. 상대 포인트 빠입니다. 들어가고 때려주고 괴롭죠. 여기 위 동기는 것도 견제가 돼요. 동기는 것도 골드 해주고 아카데미 서클 서커를 방어하고 또 리드해주고 스포닝 불 깨볼까? 깨보자. 불 깨줍니다 한번. 자, 윗성근이 있긴 하지만 저거 이미 말렸어. 가스 못 먹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실은 드라곤이에요 여기. 투벙커 맞고 사업벙커로 수비할게요 저는. 11시 괴롭죠 이러면?
후반까지 해놓을까요? 이거 벙커 완성되면은 해체율이 닿지 않나 나중에 내요 이거? 사업 안 달라나? 애매하네. 아, 이거 떴네. 왜 이거 받으냐? 자, 마린 사업 찍어주고 터렛 하나 지어줄게. 터렛 캔도 달아주고 11 아니다. 캔 아껴놓자. 터렛도 지어주고 후반커 해주고요. 11시 캔 그 보이자 이러면 캔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가스를 못 먹어서 럴퍼가 이제 안 나올 거야. 많이 괴롭죠? 여러분 이제 뒤로 옮겨야 되겠다. 뒤로 옮겨놓고 파워 펑커라 많이 괴로워요 지금. 파워 때문에 에어까지는 안 날라가는데 가스를 못 먹어요 지금. 다베라. 어, 희정 죽나? 잠깐만. 형 죽으면 이사 와야겠는데? 몰랐어. 어, 이사. 이사 와봐. 할만해, 할만해. 좀 변수긴 한데. SB 다 살려서, 내 안마로. 팩 취소. 배럭도 취소. 돈 존나 많겠다, 야. 다 취소. 커맨드 지을 돈도 있겠네요. 어, 이사 와봐. 이거 제가 4배럭으로 입구 지키면서 나중에 11시 까면 되거든요. 터렛 좀 이제 리버 대비도 해놓고. 리버 아닐 것 같긴 한데. 어, 마당 먹어 그냥. 먹어도 돼. 가스 좀 조절할게요. 4배럭 물량 할 거를. 자, 배럭 릴리 포인트 한번 관리해주고. 자, 4배럭 저분은 좀 있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들어가는 좀 많구나. 3번 딱 해놓고 천천히 가야겠다. 들어가 너무 많다. 자, 뭐 안 가는 척 좀 토스 아빠 주고 올게요. 11시 안 가는 척. 주고 세이버 하고 이거 잘하면 4번까지도 해야겠는데 드렁이 너무 많아가지고 4번 거 해놓고 가야 뚫릴 것 같기도 하네요. 나중에 3번이란 이제 당장 괜찮은데 마린이 빠지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 4번까지 해놓고 안전방으로 가자. 공일업 되면 적을 죽일게요. 자, 팀. 팀마린. 이거 못 깨죠? 근데 버그까지 써보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깨네. 역시 버그인가? 버그 지리루. 자, 가방 해놓고. 오면 한번 뚫어볼게요. 11시 11시 이거 측면으로 공략하면 빈틈이 좀 많아. 11시가 지금 공유럽 되면 바로 가봅시다. 팩 지어놓고 오버 하나 잡아주고요. 오른쪽으로 패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공유럽 거의 다 됐죠 이제. 오른쪽 구석으로다가 깨주고 하나 선 깨고 뒤에 건물부터 천천히. 여기 봅시다. 깨주고 위에 형 지어지기 직전에 가서 깨주고 측면 공략 나쁘지 않죠 이러면. 깨주고 요 측면으로 하나씩 매주 하나 채우고 한 번 더 정면 가서 더 깨고
깨고 이제 먼저 빼주고 이건 잡고 자 그렇지 홀드 자 추가 마리 출발해주고요 자 탱크 짓고 이제 11시 먹을 준비하고 가메이드 이번에 가면 끝날 것 같거든요 이번에 끝냅시다 쭉 먹고 위에 선거 깨고 자 왼쪽 것까지 깨주고 여기 죽었죠 이제 정면은 탱크랑 펑커로 방어하고 5번 컬 안 뚫릴 거야 웬만하면 친구야 멀티 먹어야 돼 너 살려주면 내 멀티 먹을 데가 없어요 플토 물량 하고 멀티 먹었네 얘도 캐리어 뭐야 야 얘 캐리어다 어이없네 몰래 캐리어 같은데 이거 어디다가 나 가스 일단 남겨줄게 당장 가스 필요 없으니까 야 쟤 왜 드라 사업이 돌아가? 아까 드라 사업 됐는데 캐리어가 나본데 이거 지금 캐리어 실화냐? 야 상대 내가 봤을 때 몰래 캐리어거든 이거 지금 되면은 그대로 가볼게요. 드라탑이 돌아갈 이유가 없단 말이지. 왜 드라탑이 돌아갈까? 갑자기 돌아봅시다. 아, 탱크 박아놓고 운영하려고. 아우 드라곤 컨트롤 못해 아우 피노 이빨 박아놓고 아 캐리어가 아닌가? 그냥 표현했나? 모르겠네요 그냥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 좁다 좁아 좁아 터졌다 이거 아 야 씨발 크림 이거 대화할게 아 멀티가 안 먹어져 이거 엘리 시켜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얘도 갔더라고 뭔가 아 문 지지요 멀티 먹어야 돼요 뚫읍시다 별거 없네요 이게 시간을 열심히 벌어보지만 쉽지 않죠 악재가 굉장히 많아요 멀티는 잘 먹었네 됐어 어우 역시 캐리어였네 그래 근데 캐리어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캐리어 인터넷 그냥 깨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많냐 초과 탱크는 5 보내주고 자,
캐릭터 마린으로 잡아줍니다. 6킬이야 7킬러까지 모였구나. 태포가 근데 마미한테 은근히 약해. 딱딱 깨주고요. 아, 여기도 먹어놨구나. 멀티가 많았네, 소스가. 보니까. 자, 딱딱 깨주고요, 또. 자, 탭터 마린으로 타격. 자, 탭터 은근히 잘 녹죠? 마미한테. 자,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이것도 이제. 캐리어가 많지만, 어? 세터가 없거든, 지금. 알맹이가. 자, 좀 밀어봅시다, 그래도. 자, 이만의 캐리어 어디다 쓸 거야, 어? 세터가 없는 걸. 아, 레이스까지 나타났습니다. 어, 캐리어 함부된데 세터가 없어. 근데 마멜가 은근히 캐리어한테 세네. 캐리어는 좀 자만 아니냐, 근데? 하이센 풀러 가야 됐을 것 같은데?